네, 지금부터 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 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거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도 찾아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